돼 있잖아. 근데 전화 좀 그래서 막 딴 데로 가서 전화 받고 이러잖아. 근데 그러지 않게 딱 그 부스 있는 게 되게 좋았어. 뒤죽같이 생긴 거 있죠. 그죠? 쪼르륵 한 세 개. 그게 되게 좋았어. 그래서 내가 그거 막 사진 찍고 그래서 막 전화 갔다. 안녕하세요. 빨아야 돼. 하도 안 돼서. 배신맨 하이라뇨 지금 안 오셨는데. 지금 KBS 배신맨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안 오셨어요 아직. 왜 안 와 이 오빠? 또 뭐 배신하고 계신가 보죠. 아 카톡을 쓰네요. 아 아프리카 배신맨 그 아프리카 배신맨 저거. 먼저 키라고. 언제? 텔레그램. 아. 뭐 약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부균이요? 부균이 형 어디 갔어요? 도박하러 갔어요? 뭐요? 부균이 형이요. 한국에 있어요? 아, 예. 아직 도박하러 안 갔어요. 도박하러 안 갔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지? 그럼 카지노하러 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순간적으로 저도 까먹었네. 포커 포커. 아, 아 포커 하시지? 포커. 몰랐다고 처럼. 그 홀덤 홀덤 아세요? 모르세요 홀덤? 피디님 아시죠? 홀덤 모르세요? 네. 아니 홀덤이 뭔지 아는데 그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거는 홀덤도 홀덤만 해요. 요즘에는 대회. 아 그래? 네. 그럼 그거 하는 거.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또 놓고 아, 아 제 선물인가? 아니 아 감사합니다. 우리 주팔님.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사실 뜯은 거라서 네 드릴 게 없더라고. 주팔님이 앱등인 걸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아, 이거 왜 주은 작가님 것까지? 아니 앱등이시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어가지고 아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요. 네? 가까운 사람부터 드렸죠. 가까운 사람. 드렸죠. 아니, 져줘요. 드려가지고 그 앱 애플 티셔츠로 놀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아 제가 꼭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 제가 이거는 꼭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과 안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놀리다가 전달해요. 보급. 아니 호들 갔다니까 이거 받으면 그게 보급집니다. 애플이다고 막 듣긴 했는데.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 줄까지 딱 라인을 좀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애플 감성. 책임지고, 애플 감성. 책임지고 맞추겠습니다. 초콜릿. 초콜릿 하나 주시죠. 아, 네. 지금 전달 오프닝 따는 동안 드셔야 되니까. 전달할까요? 네. 휴지심 아닙니다. 휴지심은 저거보다 굵죠?
약간 과일 향이 있어요. 감귤 초콜릿이야. 예. 근데 뉴질랜드 거예요. 어? 베낀 거야? 어디가 베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똑같아, 똑같아. 오빠 안 먹어요? 난 먹고 왔어.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응. 만들면. 막 할당량이 있어. 시트러스 초콜릿? 그런가? 시트러스라고 써있니? 시트러스가 귤이에요? 시트러스 나 바디워시 쓰는 게 내 시트러스인데. 자, 오프닝 먼저 하겠습니다. 숙보. 겨울에 춥다고 실내 활동만 하면 탁하고 건조한 실내 환경에 눈병 걸릴 가능성 크다. 제가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박싱을 끝나고 하면 안 돼? 끝나고? 과자 때문에 오프닝만 먼저 좀 네. 할게요. 아, 자 우희통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31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일리의 손대지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겨울에 춥다고 실내 활동만 하면 탁하고 건조한 실내 환경에 눈병 걸릴 가능성 크다였습니다. 눈병은 원래 여름에 잘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바닷가 갔다가 수영장 갔다가 뭐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눈병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겨울에 걸렸다 싶으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않았는지 귀찮다고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닌지 예. 환기를 좀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도 환기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내 열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환기는 꼭 해줘야 된다. 미세먼지 있는 날도 이 말씀입니다. 배텐 듣는 분들은 주로 이제 차에 계시거나 아니면 집 안에만 그냥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겨울에 사람 많은 실내에 있다 보면 유행성 결막염 생기는 게 더 쉽다고 하는군요. 접촉이 늘고 실내에 있고 이러면 적당한 바깥 활동을 권장합니다. 저희가 사람 많은 실내에서 유행성 결막염이 한번 대유행을 할 뻔했었습니다. 베텐 MT 때 보균자인 홍진호 씨가 MT에 오는 바람에 저랑 장예원 씨랑 우리 작가 그리고 여러 명이 약간은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또 이말년 작가까지도 몸살 기운. 남이춘도 몸살 기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대유행이 갈 조짐이었는데 그나마 인페스트 홍만 당한 것 같고 아 콩로나라고 하십니다. 콩로나 바이러스. 네, 보균자가 다행히 확대시키는 않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멀쩡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안과에 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저도 2시간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았는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질환 환자들이. 자, 오늘은 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마지막 날. 산뜻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필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성의 침소리,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에서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산뜻하며 혼란한 토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너 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베텐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는 녹음 일정을 보시고 카카오TV에 맞춰서 들어오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 활기찬 네일 주당화에서 숙성 누니 숙취해소 음료, 40년 전통 바로그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선물 많이 받아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60개 치킨, 난민구닷컴, 자담치킨,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노랑통닭, 명륜진사갈비, 반올림 피자샵, 올바른 소파 자코모, 유한양행, 이브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아우디코리아, 족발야시장,
삼성화재 다이렉트, LG 베스트샵과 함께합니다. 풀이까지 할게요. 먼저 하시는 거.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151님, 요즘 전 배텐 다시 듣기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성재형의 입담 덕에 운동도 덜 힘들고 배텐 시간 안에 운동을 끝내려고 해서 아주 효율적이에요. 파수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배텐 다시 듣기 하면서 운동하면 딱 1시간. 예. 아니면 이제 광고나 음악 다 자르고 들으면 4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추입니다. 강추. 네, 40분짜리는 러닝머신 올라가실 때 아니면 사이클에 올라가실 때 예, 끝나기 전에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느낌 하시고 예. 저도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좀 연초에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월부터 합니다. 8157님 라섹 수술해서 불 끄고 눈 감고 배텐 듣고 있어요. 저녁으로 떡볶이도 눈 감고 먹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귀를 많이 열어놓으시고요. 4483님, 형 건강해지려고 헬스했는데 근육이 아파서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말년 작가는 똑같은 얘기네. 예전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 물론 논리는 나름대로 그때는 있었죠. 운동을 하면 힘들고 예, 그 힘이 다시 보충되지 않는다고 했었나? 하여튼 그런 얘기. 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갔는데 체력을 잃어버리고 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의식님, 토트넘 핫스퍼인가요? 호스퍼인가요? 스포티비는 하와 호의 중간 발음으로 중계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그 방통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티비의 어떤 권고사항을 보낼 수는 없고 호스퍼죠. 영국이니까. 예, 영국은 호스퍼입니다. 예. 그 사실 박싱데이라고 많이 하는데 박싱데이도 영국식으로 하면 복싱데이예요. 복싱. 이상하죠? 영국에서 시작한 복싱.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서 대박이 났기 때문에 거의 미국 스포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싱이라고. 그런데도 그거는 오히려 박싱이 아니라 복싱이라고 하고 예, 복싱데이는 박싱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춘예시은님. 베리가 내 무릎 빼고 자는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인 줄 알고 로또 샀는데 꽝.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게 왔거든요. 이게 편집 되셨는데 마침 이게 그게 왔어요. 그 뉴스모. 아. 네, 그게 상자가 필요하니까 빨리 드셔야 돼요. 아 이거를요? 먹는 거는 아주 쉬우실 거예요. 한 입 드시면 다 없어집니다. 자각하지 못한 사이. 저한테 박싱데이 설명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10년 동안 박싱데이 얘기만 했습니다. 아니 초콜릿 계피가 있어요. 아. 계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디에 초콜릿 계피가 있어요? 초콜릿 아까 주신 거. 아 계피가 이거는, 있다고요? 네. 뉴질랜드 계피? 매운 대추 썰은 게 같은 게. 오렌지 아니에요 오렌지.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야? 아 이거 오 서로 다른 쿠키 만족도가 되게 높게 포장 저 포장이 일단 마음에 되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게 원래 2,000원이거든요. 예 처음에 봤을 때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 만족도가 높아요. 아무튼 빨리 비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옛날 짜장범벅 사이즈인데 편지가 안 적혀 있어. 이 딱 놔두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안정적이지 않나? 납작하고. 네. 좀 드릴까요? 과자는 보통인가? 네? 보내드릴까요? 좀. 근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아, 여기 왔어요. 이말년 작가 이거 어차피 거예요. 집에 쌓여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쌓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줬나요? 아버지한테 어렵게 부탁해가지고. 아. 미얀마일리지 좀 없애게. 보내지 마세요. 아무튼 오빠 그 상자에 대한 평가는 이따 하시고 빨리 드시기만 하세요. 이거 어떻게 빨리 먹으라고 지금? 녹음 네. 못하는데 그럼? 이게 그게 통이 필요해. 재료. 뉴스에 통이. 다 먹어서 먹으라고?
아 옆에도. 아 저희도 하나만 부을까요? 덜어놓을까요? 넘치게 여기다 저희 주세요 저희. 아니 또 많이 남아가지고. 아니 그 뚜껑도 필요해. 뚜껑도 필요해. 저희 주세요. 이게 참 많이 필요해? 많이 넣었어 이게 너무 혜자스러워. 그러네. 진짜 알차네요. 저희 나눠 먹을게요. 단돈 2,000원이에요. 세븐일레븐에서. 엄청 싸네. 2,000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따가 이거 한번 씻고 올게요. 하나만 있으면 돼? 두 개요. 이따가 저기 뚜껑도 두 개 있어야 돼? 네. 그럼 이것도. 되게 맛있네. 지금 아니고 이따야 두 번째. 이게 쌀쿠키. 쌀쿠키라서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텁텁하고 이제 좀 쓴맛을 제거했어요. 역시 광고 전문가시네. 아버지가 그 쌀로 만드는 과자의 연구를 20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거의 결실이죠. 그래서 전설의 쌀쿠키예요. 포장은 약간 그 부티난다고 할 수는 없고 좀 산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열었을 때도 막 이렇게 고급 쿠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먹어보면 진짜 맛이 괜찮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그림이 들어가서 제 그림이 둘러져 있거든요. 제 그림을 안 넣었으면 지금 이거는 허니버터칩이 됐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셀럽의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름값 때문에 과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편견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DNA에 새겨져 있어요. 아 지금 탈룰라 그... 아니. 팩트 얘기하는 거. 탈룰라 같은데요? 그 이말년 작가의 이름값과 그 작품의 비용을 지불한 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편견이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었을 때도 그랬지만 사실 저희 두고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먹으니까 다르네. 아, 그쵸. 네.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입 드시면은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여기다 놔둘 게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가져가서 지금 되게 서운해. 저도 좀 드시고 할래요? 뭘 드시고 해요? 저 엄청 먹었었는데도 서운해요. 작가님도 좀 맛 보시고 주세요. 맛 보시고. 맛 더 보시고. 더 보시고. 왜냐하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집어서 이렇게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는 초코가 들어간 걸 워낙 모든 종목에 선호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초코만 먹고. 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쿠키는 당연히 초코 쪽으로 가는데 소영이도 초코를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더 맛있죠. 그런데 이걸 먹고 만족스럽다 싶었는데 이거를 또 안 먹어볼 수는 없어서 그냥 한번 먹었는데 인서치레로 대단한 만족도입니다. 코코넛 쿠키예요. 코코넛 쿠키. 깜짝 놀라셨죠? 네, 맛있는데요. 이게 입안에서 불쾌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드럽게 부서집니다. 유쾌하게 부서져요. 네. 액션 쾌감은 생각보다 적은데 와르르 부서지는 느낌이 있네요. 입자가 고와요. 네, 바다 코코넛 맛이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고. 아, 네. 그 바다 코코넛 말고 그 옛날에 동그란 거 있었죠. 샤브레. 네, 샤브레는 이렇게 됐고 동그란 거 있었어요. 그 옛날에 가운데 뚫려가지고 버터 코코넛? 버터링 그 정도의 그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종목이 달라요. 저거는 약간 까칠까칠한 과자잖아요. 버터링은 되게 겉에가 이미 크리미한 느낌이 들고. 근데 저거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다. 근데 쌀로 이 정도 부드러움을 구현했다는 건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쌀 얘기까지 들으니까 지금 외계인 고문에서 만들었나. 어떻게 하셨죠? 곤혹스러운데? 순간 어? 저도 광고공법과 출신이라. 진짜 그걸 맞추실 줄이야. 외계인 기술로 만들었어요. 쌀룰라. 되게 맛있는데? 녹음을 중단하고 싶어요. 저도. 프리사. 심지어 저는 쌀쿠키 안 먹었을 때도 중단하고 싶었어요. 남겨. 아 또 있대. 우리 다 먹. 아 또 있어? 혹시 우리가 다 먹으면 또 있어. 시원한 식감이잖아요. 좋고 이 건에 있어서 미얀 마일리지 차감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 왜요? 이 정도로 외계인 고문까지 나왔는데 짜증나. 사실상 이제 공인 아나운서 어떤 SBS 그 공신력의 상징인 그렇죠? 그렇죠. 공정한 보도의 상징인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과격한 옹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제의 맛을 어떻게 대변하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저는 이제 먹성 좋은 아나운서고 또 아나운서는 이제 상업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찍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영양제 광고 찍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아, 과감하게. 과감하게. 나 배성재다. 그건 아니고. 날 뭘로 보냐. 나 아나운서로 못한다. 날 뭘로 사겠는가. 난 배성재인데. 아니 살생인가?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신분으로 못 산다. 그런데 저렇게 과자를 지금 라이브 중에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진솔한 감상평이라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미얀 마일리지가 쌓여야 되는 거 아닐까? 맛있는 걸 주셨는데 왜 싸우세요? 이거는 안 돼요. 미얀 마일리지 안 돼요. 이거 해주시고. 힘을 썼는데? 안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에게 양아치는 뭐니?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배텐 MT 가서 보균이 형으로부터 병을 얻고 온 약골맨, 침착맨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자, 저희 MT 얘기는 좀 뒷북이긴 합니다만 예. 1월의 마지막 날인데 배텐의 빅이벤트 MT가 1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후기를 저희가 아주 아름답게 좀 나누려고 했었으나 예. 이 눈병이 전체적으로 배텐 멤버들을 강타하면서 예. 특히 이제 이말년 작가에게 가장 큰 예. 인페티드. 예. 예. 인페스티드 홍진호님 말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홍진호님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인페스티드 홍진호. 한번 감염된 보균자는 영원한 보균자예요. 아, 한번 감염되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돼요. 항상 아하. 감시하고 예. 항상 철저히 그 거리를 유지하고 어허. 유격을 하고 유격을 두고 이렇게. 마침 저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인페스티드 테란이 이제 저그니까. 그렇죠. 자, 아, 퀸진호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퀸진호. 예. 콩로나 바이러스가 역시 나오고 있는데 그 눈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 눈은 사실은 눈병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심 눈병이길 원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눈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심했었어요. 왜죠? 한 달 내내 하려고요. 아하. 인페스티드 홍진호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홍진호도 욕하고 우리 그 메인 작가 네. 격리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네. 감염자를 MT에 초대한 네. 그 죄를 또 물을 수 있고 그죠 단죄할 수 있었죠. 예. 아, 이게 눈이 이렇게 이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심 안 도는데 후련한 기분은 아니더라고.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예. 눈병이 아닌 걸로 판명되기 전에는 개인 방송에서 예. 저희 그 베텐의 예. MT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더라고요. 전체주의적인. 예. 예. 조파쇼라고 부르고. 예. 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단행동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베텐 메인 작가님은. 저 사람만 그래요. 예. 저 사람만 그러고.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자. 예. MT가, 자유주의. MT 가서도 가계주의. 화를 막 단단히 내시면서 거기 땡튜버들. 거기 땡튜버들 조용히 하라고. 단, 개인 행동하지 말라고. 싸잡아서. 네. 어. 뭐라도 이게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하면은 영상 찍는 줄 알고 거기 땡튜버들 조용히 하라고. 땡튜버가 한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팀을 나눠서 땡튜버와 빗땡튜버로 네. 게임도 했는데 어쨌든 그 통제받는 느낌 네.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 MT 장소가 역대 가장 전체주의적이지 않았습니까? 아, 방이 없었죠. 개인 네. 방이 없었고. 숨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잠을 다 그냥 거실 나가서 잤어요. 그쵸? 네. 이어를 펴고. 그냥 이제 수용소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자층, 남자층으로만 나눴고 개인방이 없어서 또 심지어 저는 뭐 노래방을 원래 싫어하지만 네. 노래방 좋아하는 멤버들이 상당하고 네. 본인도 조파쇼 본인도 노래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네. 노래방이 있으면 개인 행동이 또 있을 네. 수 있다 싶어서 노래방도 과감히 삭제. 그러니까 이제 대단해요. 그 일관되니까 그래도 좀 납득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 우직하게 그냥 단체 활동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니까요.
그 진심은 전해졌어요. 네. 하지만 작은 그 옷 보관하는 옷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는 이제 만취한 박펠레를 격리시켰죠. 어, 격리 느낌은 아니고 수납 느낌이었어요. 그 누가 그 접었어요, 저희 펠레 위원님. 예. 누가 거기다가 이제 모신 거죠? 아, 최촌 PD가 너무 내동댕이 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다리를 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좁아가지고 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양심 고백하자면은 예.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불편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급 고백. 예. 아, 거의 뒤주 느낌이었고요. 예. 펠도세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박무성 해설위원님은 MT 가실 때마다 불편하게 주무시네요. 아, 지난 MT 때는 이제 최고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쳐서 이제 혼자서만 방 없이 네. 거실에서 잤었던 그런. 그때는 이제 인간 시절 홍진호님이 예. 게임에 우승했다고 하면서 제일 좋은 방에서 그렇죠. 그냥 잤죠. 보통은 이제 뭐 연장자일 때 좀 의례, 그게 좀 빈말이라도 좀 건넬까 싶었는데 예. 그런 건 뭐 없더라고요. 확실히 게임은 게임에 대해서는 진지했어요. 맞아요. 인간 시절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페스티드. 아, 알겠습니다. 퀸은 다른 애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무튼 MT 얘기를 좀 쭉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 MT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어, 네. 저희가 회심에 MT 하면 이제 연중 행사 네. 마피아 게임을 제대로 했는데 아, 메인 스테이지였죠. 저는 이말년 작가의 마피아 그 신기를 네. 그 체험하지 못한 다른 베텐 멤버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사회사를 일부러 빠지고 예. 이제 이번에 MT에 예. 모처럼 소혜 씨도 오고 아~ 뭐 사실 정용국 씨 빼고는 전 멤버가 다 왔어요 이번에 역대 최고 MT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만희 작가가 예. 찍는 족족 시민이었어요. 어, 예. 예. 아, 그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예. 전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마피아 못 한다고요. 근데 맘대로 그 저를 이렇게 좀 신격화하시더라고요. 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모두가 신격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데 그 MT 그때 갔을 때가 마침 맞았을 때였어요. 그 두 번이 맞은 거였나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저 가가지고 많이 못했죠. 아. 아무튼 이번에 그 정말 충격적으로 예. 거의 못 찍으셔가지고 그 대신 또 신성이 나타났어요. 뭐요? 소혜님. 아, 다 맞췄어요, 진짜. 거의 소혜 씨가 과거 이말년 빙의가 돼가지고 찍는 족족 마피아였어요. 그리고 논리가 예. 그렇게 막 그 디테일하지 않고요. 아니 누구 같아?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맞아요. 오. 제가 그거 심지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잖아요. 예. 귀신 상태에서 봤는데 저는 이제 마피아를 아는 상황에서 딱 보는데도 막 소름 끼칠 정도, 귀신이 소름 끼칠 정도로 맞추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의외였습니다 이번에는 소혜 씨는 저희랑 마피아 게임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약체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대단했고요. 무서워서 피해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뭐 이게 좀 신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이말년 작가에게 그랬다는 걸 아, 예. 기억하시고 자 아무튼 MT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일부가 시간이 다 돼서 또 그렇게 된다. 예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네요. 아니 MT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졌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가요? 정치자 여러분들도 이게 MT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나요? 네. 잘 알죠. 예. 자, 6163님, 침튜브에서 만든 배성재 인간 광고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성재 삼행시 광고가 마음에 드는데 배디는 어땠어요? 그래서 이 삼행시는 그 제가 영상을 다시 뒤져봤더니 네. 이말년 작가가 만든 게 아니더군요. 삼행시요? 예. 어, 제가 만들었어요. 앞에 두 줄은 네. 이말년 작가가 했는데 네. 세 번째 줄은 주호민 작가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했었죠, 처음에? 배신했습니다, KBS를. 예. 운 띄워주시죠. 성. 성공했습니다, SBS에서. 제.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JTBC였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주호민 작가가 아주 그 침착맨 빙의를 해가지고. 예. 굉장히 열받는 목소리로 네. JTBC 뭐 하시던데 네. 자 아무튼 그 제 광고는 그럼 왕날편 방송에 틀고 계신가요? 지금 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진 저의 인간 광고 한번 들어볼까요? 아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들어봤죠. 감탄.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 여기는 인방용으로 한 번만 다 들려드릴게요. 밖에 안 들려서. 뭘 두 번이나. 인방분들 못 들어서. 이분들 다 들었을 텐데. 혹시 보실수록 좋을 거예요. 어머 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잠시만요. 네,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자, 듣고 왔습니다. 자, 네. 저 뒷부분이 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시대에 살고 네, 있다. 이 시대 인간적 영웅 뭐 배성재. 아, 근데 사실 그 우상화 작업이나 위인화 작업을 해주신 그 제작 의도도 네. 너무 감사드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네. 강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오, 네. 오. 고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들으면 들을수록 강하게 느껴진다는 건 들으면 들을수록 부끄러운 느낌이 강해진다는 얘기. 아 예. 왜죠? 저는 마음에 쏙 들었는데 이게 아. 사실은 이제 지금도 혼자 다닌 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칭찬만 하면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결론 같아요. 아, 근데 뒤에 그래서 결론이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결론이 결론을 그래서 뒤로 하나 더 넣었죠. 예, 예. 영웅 시대에 살고 예. 있다.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그래서 넣은 거예요. 예. 채팅창도 에이 아니야라고 하신 분들 있고 혼자 논다는 데서 눈물 날 뻔했다고. 제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하시는 만큼 예. 영구적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뭐랄까. 예. 아 저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영광이고요. 그럼 미얀마 일리지가 어떻게 좀 잘하면 네? 되나요? 미얀마 일리지? 네. 어, 이건 해야죠. 하루치 정도. 아, 차감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물가 같아요.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뭐 떨어질 때 뭐 기름값이야 무슨. 부동산이랑 네? 똑같아요. 예, 오를 때 확 오르고 네, 떨어질 때 0.02%. 예, 예. 깎아줄 때도 좀 많이 깎아주세요. 네. 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삼행시 광고도 굉장히 네. 충격적이면서 성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삼행시도 광고로 만들어서 될까요? 네? 삼행시도? 아, 그거는 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짤방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럼 미안 말리지 그 깎아주시면은 안 만들게요. 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가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갑을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금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되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 유쓸모 발전소. 자, 집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물건의 쓸모를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말머리 유쓸모 달고 의뢰해주세요. 오늘 물건 뭔가요? 염상윤님의 사연인데요. 2018년 겨울 말년이 편한 상담소에 집과 회사가 멀어서 고민이라는 글을 올려서 그림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번 1월 말 그려주신 그림처럼 회사 코앞으로 이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려주신 대로 됐으니 이제 말년 작가님의 그림은 그 쓸모를 다한 것 같습니다. 출력해서 크게 뽑아 액자로 만들었던 이 그림 어떻게 할까요? 진짜 액자로 뽑아서 놓고 계시네요. 예. 그것도 자주 쓰는 것 같은 거울, 뭐 약간 화장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위에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예.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 저도 이 그림은 기억이 납니다. 아, 저도요. 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아주 마음에 들어서 네. 아, 충격적인 아이디어. 표현력이 아주 그 대단했죠? 그렇죠. 지금도 예. 아, 상윤하우스에서 문을 열면 바로 회사 문이 코앞에 있어서 예. 진짜 그야말로 코앞. 그 깨알 디테일이 있어요. 예. 깨알 디테일 옆에. 뭐죠? 엄마가 과일 먹고 가! 과일 먹고 가 있어요. 예. 그게 회사까지 들리는 수준으로. 네. 예. 엄마는 왜 꼭 과일을 먹으라고 하실까요? 아침에 꼭 사과를 깎아주세요. 그렇죠. 과일 먹고 가! 사과가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 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그림의 그 내용처럼. 예. 갔으면은 이게 그림이 좀. 영험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쓸모를 다 했다고 그림을 뭐 폐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쓸모를 새로 찾아야 된다는 건 좀 이상한. 보통 여기서 이거 버리면은 저주받아요. 그렇죠. 회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부적이에요. 예. 꼭 가지고 다니셔야죠. 부적이면 태워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대로 문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몸에 그려라. 예. 아,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평생 코앞 회사에 다닐 수 있게. 예. 어. 예, 저 뽑아오셨어요. 뽑아오셨어요. 뽑아왔습니다. 과일 먹고 가. 이 옆에 사과가 막 날라다니죠. 아, 던지신 거예요? 안 가져가가지고. 아, 만화적 표현. 만화적 허용. 아, 저는 그 자석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자르죠. 예. 아, 저 근데 그 여기 그 깎인 부분 앞에 네. 있는 거는 너무 디테일한데요. 네. 저 쓸데없는 건 디테일하게 표현해요. 예. 그 밑에 삼지창 포크인가요? 예, 포크. 아~ 과일용 포크. 포크 아니고 과일용 포크. 과일용 포크는 꼭 그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손잡이가 좀 두껍죠. 보통.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엄청난 디테일이 있고 팬님과 구름님이 뭔가 이제 기분 좋게 훈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상현님을. 예. 자, 수류탄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이건 진짜로. 그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걸 네. 뭐 부끄러우시면은 뭐 엉덩이 한쪽이라든가 네. 아주 작은 사이즈로라도 네. 새기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정 안 되면 사과라도 해서. 아, 사과하죠. 네. 엄마가 쓴 그 느낌으로. 네. 예. 이건 뭐 거의 해결이 됐네요.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네요. 이게 네. 지금까지 했던 그 유슬모바일 전소에서 제일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건 가지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잘 감상해라. 기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깎은 사과 문신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 그 전체적인 뻔한 통째로 사과가 아니라 네. 엄마가 깎은 사과 모양의 아. 사과 문신. 전 닌자 거북이 문신도 봤어요. 어? 어디서요? 그 윤담배의 닌자 거북이 문신 있어요. 네. 아, 애플 힙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 깎은 사과를 새기면. 자, 아, 이게 바로, 애플 갬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윤담백님은 그 처남 그분이 네. 본명이 뭐예요? 윤신영이요. 아, 공개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디어 천가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처남이 아니잖아요, 참. 국민적 영웅 배성재로. 국민적인 천하남이 아니고 매제 매 남 매제 자매할 때 매 그죠 아니 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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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매제 매부 매제 매부 아니야 매부도 되고 매제도 누나, 되고 누나 그쵸 네. 누나 남편이 매형이니까 동생이죠 나이도 예 근데 만약에 동생인데 형이면 매형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것도 매제죠. 우리나라 스타일로. 족보 스타일로라는. 그럼 매형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자형이라고 해야지. 그쵸? 손 윗 그 여 그 뭐 있잖아요. 그 자 손 아래 뭐 여자 뭐 매 이거잖아요. 그쵸. 자형이 자형 매제가 자형이, 맞죠? 자형 매제. 예. 근데 이제 매형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근데 요즘은 뭐 그 구별이 없어져가지고 자형이라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윗분들이 오히려 그 우리 아들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 아버님이 그 병원이 자형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위일 경우에 좀 어려워요. 외국도 이게 좀 어렵나요? 외국 호칭이? 그렇게 안 외국은 그렇게 안 하죠. 디테일하게 없죠. 예. 사실은 외국은 그냥 뭉뚱그려서 있죠. 예. 그냥 커슨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해요. 부모님 이름 부르는 경우도 있던데. 아 부모님을요? 브라더 인 로우. 장모님 이름 하나 없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그 페런츠 인 로우 아니에요? 근데 호칭으로. 아 부를 때. 부모님 이름. 아. 메리 그. 아, 메리 뭐 이렇게 하겠네요. Mother in law.
근데 또 느낌 있잖아요, 그죠? 딱 했을 때 그냥 같은 메리라도 되게 공손하게 말하는 메리가 있고, 그죠? 장모님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도 장인 장모는 불편하겠죠? 그러겠죠. 그 좀 뭐라고 하지? 불편하기보다는 되게 조심스럽게. 신주이 자꾸 시도하는 게 너무 웃겨요. 계속. 자, 끝나려고 하면 또 한마디 하시고. 끝나려고 하면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자, 시작할게요. 파워 FM 뭐야 이거? 시작 결국은 못했어요. 아 이거. 파워풀으로 돼서. 아, 이거 내가 막 안 바꿨구나. MT 생각만 하시고 이게. 아, 이 설이 언제 그걸... 끝나는데 지금 설을. 미안 말리지 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내가 이거는 진짜 잘못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이게 다음 주인데 24일인 줄 알고 썼다가 내가 다시 막 바꿨거든요. 아, 정말. 아니, 그런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조파쇼, 조파쇼. 끝까지 잘못한 건 없대. 끝까지. 너 아까 조패 씨 보여줬니? 조표 사람들한테? 아, 뭐 보여줘요. 비디 가져왔어요? 어, 저 주호민 작가님하고 있을 때 제가 해리인데. 아니 근데 아, 오늘 씨, 오늘 완전 마부같이 하고 와가지고. 아, 네. 네. 마부 아니야. 마부잖아, 전 마부. 아니 마부. 해리가 저 마부 아닌가? 마부가 작은. 마부가 큰 사람. 아, 마부가 큰 사람이에요? 아, 그럼 그렇구나. 해리예요? 그래 해리. 조해리. 조해리. 어, 조해리는 해설위원 이름인데. 어, 그 패시조로 해 패시조. 무조건 어감 안 좋은 걸로. 네. 패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침투성공. 네. 배성재 텐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2020년의 한 달이 오늘로 이제 지나가는군요. 이 시간을 배텐과 함께하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자,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서인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가능 불가능 사연을 이제 판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4313님 사연입니다. 1년 동안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혼자 뷔페를 가려고 해요. 음료 5잔에 음식 12접시. 가능 불가능? 12접시?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양은 없지만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 한 접시 할 때 그 최소한의 어떤 있잖아요. 그 느낌은. 그렇죠. 그 느낌으로 봤을 때 12접시라면은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인터넷에 그 찌양님 요즘에 예. 엄청 드시잖아요. 아, 근데 그분 너무 많이 드시던데. 예. 키도 그렇게 안 크신데. 라면 20봉지 끓여 드세요. 와. 제가 많이 먹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저 사실 그런 식으로는 못 먹습니다. 예. 배양. 뭐 세포 배양하는 균 배양하는 것도 아니고. 배양은 라면 몇 봉지가 최대입니까? 저는 두 개 반? 아, 두 개 반이요? 예. 왜 아니 그러니까 인생에 예. 라면을 많이 먹어 보겠다. 이제 푸드 파이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겠다 해서 아. 먹었던 최대치가 두 개 반.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그냥 두 개 반에서 멈춘 거죠. 여유는 없죠. 아, 왜냐면 밥을 말아 먹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밥은 안 치는 거예요? 예? 밥은 안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에? 그거, 개수 셀 때는 이제 라면 봉지 셀 때는 안 넣죠, 밥은. 그런가요? 네. 그럼 만약에 밥을 한, 어느 정도로 넣어야죠? 한 봉지로 넣어줘야 되나? 그럼 세 개. 보통 밥? 뭐 이제 두 주걱? 뭐 이런 식으로. 네. 밥통에서 푸니까. 큰 주걱이에요, 작은 주걱이에요? 밥 주걱이니까 그. 봉긋하게 푸시나요? 그렇죠. 주걱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피자처럼 풉니까? 그렇게 해서 두 주걱이라고요? 예, 예. 어, 배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 돼양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그, 아니,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저는 라면 하나 정도밖에 안 먹어요. 밥도 안 말아 먹고요. 힘을 숨기는 건가요? 아니, 아니, 예. 예. 그 정도로 많이 먹지 않고, 예전에 뭐 이제 한창 혈기왕성하던 중고딩 시절에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접시는 불가능하시겠네요? 저는 뭐 완전히 불가능하네요. 제가 요즘 아 저는 이제 뷔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자주 가는 편인데 보통은 식사로는 많아야 세 접시. 아. 예. 물론 이제 저는 많이 포우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한 접시에서 네 접시가 최대치고 평균적으로는 식사 두 접시 플러스 디저트 한 접시. 아. 예. 저도 한 세네 접시인데 저는 좀 달라요. 그 많이 안 넣고. 그렇죠. 그 서로 다른 양념이 서로에게 상호작용하는 걸 싫어해서 아 섞이는 것이 뭔지 아시죠? 예예예. 예, 예. 이 고유의 맛 요리사님이 예. 그
뭐라고 하지? 의도했던 아.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안 겹치게 하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담아요. 한 접시에. 그래서 네 접시.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뷔페를 가면은 안 좋은 악순환이 이제 생깁니다. 일단 뷔페 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어, 왜요? 조금밖에 못 먹는 거라니까. 아, 여기 있는 걸 다 먹을 수 없고. 일단 화가 나서 가요. 아하. 화가 나서 가고 화가 나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럼 조금 먹게 됩니다. 평소보다. 네. 그럼 또 조금 먹으면 거봐. 또 화나. 화나서 네. 또 컨디션 안 좋아요. 그리고 아.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 정신 건강에 안 좋군요, 뷔페가. 네, 저는 안 좋습니다. 저는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은 편이라. 다음에 한번 아, 저 화나는 거 보고 싶어요. 예, 일찍 오셨을 때 뷔페 네. 한번 가시죠. 한 번도 안 갔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제가 도착할 때 좀 빠듯하니까 시간이 바로바로 되는 걸 먹었죠. 아. 저희가 퍼놓을게요, 심지어. 아. 예, 더 열받게. 취향이 안 맞는 걸 퍼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호작용 시킬 겁니까? 상호작용은 안 시킬게요. 그건 존중합니다. 네, 서로 영향 미치지 않게. 소영이 아. 데려가도 됩니까? 예? 소영이 데려가도 됩니까? 아, 소영, 예. 예, 됩니다. 뷔페를 좋아해요. 아, 소영이가. 그래요? 예. 되게 조금 먹는데 뷔페는 좋아요. 골라 먹는 게 재밌나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엔터테인먼트죠. 예. 놀이동산 온 느낌.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그 탐라 뷔페. 네. 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프랜차이즈화된 뷔페가 아니고 뭐 그냥 개인 사업장이 하던 그런 뷔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데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때 막 이제 막 주인 아저씨가 그 남기나 안 남기나 호시탐탐이 막 감시하고 그런 훈훈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환경부담금 써있다고 하고 그냥 별로 걷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저는 뷔페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접시에 많이 담아오는 것에 예.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네. 서로 좌로밀착, 우로밀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파트로 치면 동간격이 넓은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 그냥 빈 공간이에요. 아. 예. 거기다가도 건물 하나 박아야 돼요. 아. 예. 꼭 끼워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나요? 상호작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아 이런 맛도 나네? 뭐 이런 느낌. 아, 마치 예. 그 아이스크림을 다섯 종류 맛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큰 컵에다 담은 것처럼. 그렇죠. 그 상호작용까지도 그 하나의 맛으로 또 인정을 해서 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비벼먹고 섞어먹는 민족이거든요. 탕평책. 예. 어. 그래가지고 에, 서로 상호작용 미치는 그 비무장 영역은. 예. 사실 그것도 독특한 교환이기 때문에 네. 그 맛을 또 따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맛을 느끼는 부분은 그로 인해서 또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국방처럼. 아,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DMZ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네. 아무튼 저는 네 접시가 최대입니다. 아, 네 접시. 네. 저도 네 접시죠. 또. 네 접시. 네. 그럼 열두 접시는 찌양님이나 이런 그런 먹방 하시는 분들 정도만 가능한 양인가요? 저는 네, 저는 찌양님이 그거 한번 그 땡튜브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뷔페 아니 진짜 못 먹겠다. 아, 나 죽겠다. 그거 아~ 그때까지 그 드시는 거. 와 그분 근데 대단하시네.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예. 되게 배부르다고 하실 때도 되게 여유 있게 배부르다고 하세요. 그죠? 뭔지 아시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요? 예. 제한적 가능? 이거 가능! 가능? 예.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안 된대요. 뭐가요? 너무 막 괴로울 때까지 먹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상파 스타일로 네.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8912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깨톡 프사를 한 적이 없는데요. 생애 첫 프사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짝사랑하는 여사친이 있는데 그녀가 딱 보고 어머! 이 오빠 호감이다! 느낄만한 프사였으면 하네요. 아까 광고 톤 아닌가요? 어? 그런가요? 네. 어떤 걸 프사로 설정하면 될까요? 애초에 깨톡 프사 하나만으로 호감도 상승 가능? 깨톡 쓰십니까? 깨톡 쓰죠. 근데 막 그거를 그 휴대폰에서 네. 바탕화면에다가 치워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을 안 해요. 어허. 워낙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프사를 해놓으셨어요? 안 해놨어요. 어. 했는데 지웠어요. 그래서 기본 그 하늘색이에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근데 사실 연락이 많이 오시는 분들 저보다 많이 오시는 분들 훨씬 많으시겠지만
호대 같다는 거야. 그냥. 프사를 신경 쓰는 분들은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뭐, 매번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에 두 번씩 바꾸시는 분도 있습니다. 프사를 바꾸는 것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깨톡 한번 바꿀 때 땡스타도 바꾸고 예. 뭐 땡튜브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사친에게 예. 또 짱년대 예. 호감으로 보일 수 있는 프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개사진 같은 거 하면 동물? 예. 예. 좀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선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개사진 같은 걸 좀 넣으면 어떨까요? 아. 괜찮을까요? 좀 고양이나. 그래서 저도 이제 본인 프사가 아니라 예. 강아지 사진이라든가 예.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본인이 키우는 애가 아니더라도 아주 인터넷에서 귀여운 짤, 예. 동물 짤 하나 가져와다가 해놓으면 약간의 호감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아, 높아져요? 예. 심지어 저는 요즘에 깨톡 프사가 움직이는 프사가 됩니다. 아시죠? 어, 그래요?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개만 있으면은 그냥 개만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무책임성이 거기서 왜 나와? 개가 옆에 있고 예. 개똥을 치워주는 그 움직이는 부사. 아하. 그럼 책임감도 느끼는 애견인. 아하. 진짜 애견인. 이 책임감 있는 남자다라는 걸 과시할 수 있게. 그쵸. 아, 움짤 부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냄새도 한번 맡고. 아하, 전문가 느낌도 나게. 네, 전문가 느낌. 아. 그 정도로 그 지식도 해박하다. 의식으로 의사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어, 저 사람 혹시 어. 의학적 소양이? 어, 수의사 뭐 그런 선생님인가? 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아 그냥 똥 좀 남는다고 하신 분 있고요. 채팅창에서 네. 냄새 맡는 거 인정이라고 하셨어요. 강형욱도 놀랄 프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응물리에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개 똥구리를 볼 거라고 하신 분. 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그게 애견인으로 안 보이더라도 예. 아마 이제 제가 만약에 여성이라면 그거 딱 보고 어? 이 남자 뭐지? 좀 알고 싶다. 아. 호기심 자극. 반대 아니에요? 에? 전혀 알고 싶지 않다. 아 그래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로 아, 되는 그래요? 거 아닙니까? 한번 뭐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진짜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뭐 이유를 알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여자가 파브르야?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거리 그 오빠의 누가 나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오, 그러니까,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럽게 주는 게 아니라 뭐 비닐 장갑도 끼고 집게로 처리를 해서 확실하게 비닐 봉지에 하는 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요. 여기 망태기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 엄청 많이 주워. 길거리 자기 개가 아닌데도 주워. 그거 길창동 만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책임감, 책임감. 책임감. 아, 너무. 남의 개도 그 정도로 사랑해. 아, 진짜 계속 줍는 개똥남 느낌으로. 사회, 사회 그 정화도 하고. 아, 망태 청년. 아. 망태 청년. 망태 아저씨. 어, 진짜 시민의식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부산 없겠네요. 그렇겠죠. 어. 이게 방송에 안 들어가.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 좀 약간 앱으로 좀 잘생긴 거. 아, 그거 좀 하고. 포샵은 또 하고. 아, 묽은 건 어떠냐? 어떻게 하냐고. 자, 시작할게요. 예. 폐성재 10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뷔페 12접시 가능. 그리고 깨톡프사 호감 그 응줌남 가능. 지금 둘 다 가능입니다. 네. 9004님 거 한번 가볼까요? 친구 썰인데요. 자기가 생애 첫 볼링을 쳤는데 150점이 넘었다네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순 거짓말 같은데 근데 또 소혜가 배영보다 점수 높았던 거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볼링을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150점 받기 가능? 어, 볼링을, 그리고 볼링을 주제로 한 인터넷 소설을 쓰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사연을 보내셨나요? 아, 이거는 이말년 작가한테 네. 하는 얘기입니다. 따로 그 작가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작가의 각주가 여기 밑에 써 있는 거고요. 어. 이게 지금 저 배텐 3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도 모르네요. 척하면 척인데, 그죠? 거의 4년이에요, 이제. 네. 예. 아니. 그때 저희가 MT 때 볼링을 쳤는데 네. 김말년 작가가 굉장히 그 침덩이를 과시하면서
들쭉날쭉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반절은 못 맞췄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를 때도 엄청 잘하시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볼링장을 배경으로 한 어떤 작은 소설. 예. 예. 라이트 노벨. 예. 뭐 이런 거를 쓰신다고 하더니. 제가 이제 그 땡튜브에 예. 그 커뮤니티란에 제가 짤막한 소설 같은 걸 올리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계획이 있었어요. 아하. 좀 뭔가 좀 글을 쓰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마침 좀 소재가 나와가지고 쓰려고 했죠. 예. 근데 그때 쓰고 그 인페스티드 홍진원님 때문에 네네네. 뚝 끊겨가지고 그 쓸맛이 싹 사라졌어요. 아, 그게 날아가 버렸구나. 증발해버린. 그때 썼던 게 뭐였더라? 읽어드릴까요? 썼던 거? 아, 거의 써놓으셨어요? 네. 그 제 노트에다가 예. 휴대폰 노트에다가 이게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썼었죠. 예. 가볍게 읽어드려요? 네. 이때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그 배디님이 그 호기롭게 볼링 한번 하자고 하시고 그 남성팀 대 여성팀이었는데 네네. 전체 3등을 하셨어요. 6명 중에. 네. 좀 끔찍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혜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쳐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깨 부상을 당한 여파로 네. 어깨 부상 이후에 3년 동안 볼링을 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이 어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까를 가늠해보는 아, 자리였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 어깨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한 5라운드까지는 제가 굉장히 경기를 망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는 어느 정도 본 실력을 발휘 아, 예열이 됐어요. 예, 전반은 버렸다.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두 번째 대결이 있었다면 그렇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보통 볼링은 3세판 정도 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음 판에는 완벽한 남성팀의 승리를 이끌 수가 있었는데 묶고 더블로 갈까요? 네? 이거? 묶고 더블로 갈까요? 가시죠. 네. 다음에 그 멤버 다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소설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도입부는 있나요? 소설 좀 처음에 쓴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볼링코 배정제 볼링을 좋아하는 그 이게 가상 인물이에요. 예. 배정재는 왜냐하면 실물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라이센스도 있고 배정재 씨는 볼링의 귀재이다. 볼링을 사랑하는 볼링인이랄까. 평소 주변에 볼링을 쳤다 하면 스트라이크를 터트린다며 부산 떠는 걸 보면 좋아하기는 엄청 좋아하나 보다. 오늘따라 배정재 씨의 기분이 들떠 보인다.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배정재와 친구들이 3대3 볼링 대결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딱 썼어요. 흥미롭죠? 딱 도입부가. 그 도입부가 너무 간결한데요? 네. 도입 문장이? 이게 짧게 짧게 쳤어요, 일부러. 네. 문장을. 그리고 이게 뭔가 사건이 일어날 듯한 말 듯한 그런 이게 좀 이게 기묘한 분위기를 잡았어요. 워낙 그 일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러다가 이제 확 뭐가 터지긴 하죠. 네. 여기서 원래는 이제 그 원래 스토리는 치면 칠수록 못 치는데 배정재 씨의 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원래는 제가 지금 기획했던 거는. 아, 처음부터 볼링코인데 네.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수혜님이 예. 이래요. 어? 볼링공 수혜? 수혜님. 어? 볼링공이 이렇게 가벼워졌죠? 하하. 나중에 한 보따리. 코가. 예. 한 보따리.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콧구멍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가 돼 있는 걸로 끝날라고. 아, 구멍까지? 네. 그래서 볼링코 배정제가 된 거예요. 아하. 그게 원래 기획이었는데 쓰다가 인페스티드 홍진호님 때문에 기분이 다 잡쳐가지고 뭐 안 썼어요. 아하. 그럼 세 개가 뿅뿅뿅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엄지구멍처럼 멀리 떨어져 있나요? 그거는 소설의 매력이 뭡니까? 상상하기에 따라서. 아하. 그 아톰에 나오는 코주부 박사처럼 그렇게 큰 코인가요? 아, 그 정도 크기로 쓰려고 했으면 안 썼죠. 아, 훨씬 크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 일단 9004님이 첫 볼링 150이 가능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150이라 하면 스트라이크를 이전에 예. 스페어 처리를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처음에 하면 막 스트라이크 막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한 사람들 의외로 볼링 굴리는 것도 감이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잘 치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조준을 잘하는 거죠 그냥 예. 가운데에 딱 근데 150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거 그 당한 것 같습니다 사기 뻥이다? 예. 나한테 쳐보셨는데 예. 그
만났을 때 그냥 생애 첫 볼링이라고. 아, 사기 볼링? 네. 느낌이 좀 납니다. 150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진짜. 150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0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은 가능하죠. 네. 근데 예. 150은 힘들어요. 불가능이다?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불가능!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연은 그냥 밍밍하게 넘어가고 볼링코만 기억에 남는 예. 사연이네요. 마무리하면 됐죠, 뭐. 재밌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오지현님 거 볼까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결벽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 손잡이 같은 건 절대 안 만지던데 어. 그럴 거면 패딩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그래 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말해놓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패딩에 두 손을 넣고 다니면서 일상생활 가능 불가능 이거 판단해 주세요. 어. 이렇게 아 이게 결벽증이 좀 있는 사람한테 그럴 거면 패딩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라고 하는 게 어지간히 좀 그 거슬렸나 봐요. 행동이. 그렇죠, 그렇죠. 예, 유난 떠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예. 일단 면박은 줬는데 예. 면박을 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어? 응? 되면 뭐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눈 온 날 빼면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얼음판이 있을 때 위험하다. 예.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인페스티드 홍진호 예. 씨 때문에 그 여파로 제가 눈병이 걸린 줄 알고 예. 저도 이제 손으로 뭘 만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패딩이 기니까 예. 손 자체를 그 안에 넣고 MT 가셨을 때요? 아니, 아니 MT 갔다 온 다음에 예. 눈이 좀 뻑뻑하고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아. 그렇게 며칠 있었거든요. 예. 뭐 밥 먹을 때 빼고는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죠. 이미 그 균이 있었다면은 그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 그렇긴 한데 저는 MT가 남한테 옮기지 않겠다는 아~ 저의 어떻게 보면 그 아, 그런 의도 이타적인 정신. 저는 MT 가가지고 그 인페스티드 홍진호님이 예. 뭐라도 이렇게 딱 터치라도 하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박박박 찢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때문에 원한을 사가지고 저한테 그 인페스티드 홍진호님이 그 더 독을 뿌렸어요? 허그를 했어요. 맞아요. 예. 제가 좀 자극을 했나봐요. 바로 이렇게 붙자마자 계속 손 씻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 게 이말년 작가와 장리원 두 명이었는데 두 명이 다 약간 그 이후에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자, 피처춘 PD는 홍진호에게 비닐 장갑을 끼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도 꺼냈었는데 아 그건 좀 MT 와서 내내 밤새도록 비닐 장갑을 한 사람에게 끼게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예. 그 옛날에 베멜레온 아시죠? 네. 홍멜레온을 취하지 않았을까? 홍멜레온? 휴지심으로 좀 눈을 좀 차단해야지 않았을까? 홍멜레온 하고다 말았습니다 그냥 아~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아 얘기는 할 수 있었는데 아픈 사람인데 아~ 환자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서럽잖아요 홍멜레온 하라고 하면 아 이거 환자니까 이제 눈에 나가는 휴지심을 양쪽에 끼워놓고 네. 차단을 하고 비닐 장갑까지 끼고 있으면 예. 저희가 사실 편안하게 MT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자 어떻게 이분 가능 불가능? 근데 이거는 패딩에다가 두 손을 넣고 다니면은 좀 사람이 너무 좀 무심해 보여요. 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패딩에 계속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을 예. 보면 그래서 좀 띵우아 자세 있죠. 띵우아 자세? 아, 이 소매 네. 예 어렸을 때 왕소방 자세 초등학교도 많이 했잖아요. 예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어떤가? 아 이거는 좀 익살스럽잖아요. 익살스럽기도 하고 이게 약간 무슨 안 나쁘. 그 서빙을 받을 것 같은 느낌. 네. 예 뭔가 준비됐습니다 주인님 느낌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공손하네요. 어 그렇죠. 그러다가 불시에 이렇게 하면 가슴팍에서 예. 뭐가 폭폭 튀어나오게 예. 몰래 이렇게 한쪽 손 빼가지고 아.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 내관들도 이러고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아, 좋습니다. 오지연님에게. 그래서 저는 패딩에 두 손 넣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 하지만 띵호화를 추천. 아, 왕서방 자세. 왕서방을 추천. 알겠습니다. 자, 부대룡 흐뭇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한중관계가 아, 징검다리가 되는군요. 자, 아, 오늘도 사연 4개 정도 만나봤는데 아주 알차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말년 작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설 연휴 때 이게 나오네요. 네, 그 다음 주. 내일 나오네요.
아닌가? 다음 주에 나오네. 다음 주. 예. 내일 거는 제가 생방을 그냥 혼자 하기로 했고요. 아. 예. 그래 제가 미안하시라고. 제가 좀 늦게 오랜만에 온 거죠? 그렇죠. 아. 미안하시라고. 아, 내일은 금요일인데 제가 혼자 합니다. 미얀마일리지 이거 계속 쌌다가 빌게이츠 되겠어요.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몸으로 갚아야 되는. 지금 보다 못한 그 조혜정 작가님이 너무 쌓는다고. 그죠? 너무 남발하죠? 그 무슨 그 뭐야 옛날에 그 짐바브웨 같이. 너무 남발해요. 그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예. 이거는 근데 미얀마일리지가 무슨 그 포인트가 아니라 예. 출연 횟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예. 한 번 쌓일 때 1회가 더 적립된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 종신이에요. 이렇게 코인이에요. 쌓으면. 코인. 제 종신이에요. 예. 인플레이션이 또 있어요. 자 광고 마지막에 인간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머 어머 홍인이 엄마 쟤 지금도 혼자 다닌대. 피디님 마음에 드셨어요.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이렇게 광고 듣고 왔습니다. 클로징 갈게요. 아, 광고 끝에 붙은 거. 네, 실제로 이렇게 방송 나갔습니다. 이야, 좋다. 자, 아니 광고 끝에 좀 이상한 게 하나 붙어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SBS에 광고비를 지급한 광고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냥 튼 광고고요. 자, 아, 이말년 작가와 주펄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1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배성재 텐 데이식스의 예뻤어 끝곡 드리겠습니다. 양 꿈꾸세요.